안녕하십니까. 주식대가 동행투자입니다. 오늘 시장 좀 괜찮으셨죠? 나쁘지 않은 흐름 이어갔고요. 오늘 시장이 좀 상승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경기 부양책에 대해 좀 생산적인 대화가 오갔고, 내일 한번더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증시가 이제 경기 부양책 기대감으로 상승 마감하였고, 특히 이제 오후 2시 이후로 매매 동향을 좀 살펴보면, 코스피부터 보시면 2시쯤으로 해서 기관들이 이제 초록색인데, 이때까지만 해도 한 400억 정도 순매도세를 이어가다가 2시 이후로 순매수세가 확 들어오면서 결국 1134억이라는 이제 순매수 전환 마감하였고요. 코스닥에서도 좀 보시면 초록색 선에서 오후 2시 까지는 이제 총한 600억 정도 순매도 포지션이었어요. 근데 2시 이후로 기관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뭐 11억이라는 금액은 작지만 그래도 순매수 전환으로 장이 마감되었고요. 아무래도 이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고 결국 괜찮은 상승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내일 미국 경기 부양책 합의 내용에 따라서 이제 내일 증시가 이제 상승할지 하락할지 정해질 듯 하고요. 일단 오늘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뭐 시장 주도주는 없었지만 뭐 골고루 수급이 분산되면서 대부분 종목이 올라와줬고 나쁘지 않은 장세가 마무리되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일단 신풍 제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차트 분석 위주로 하여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그것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신풍제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이제 저희 주식대가 VIP 보유 종목인 솔본을 10% 수익 청산을 하였거든요. 그 내용을 제가 유튜브 정영상인 여기 SS바이오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솔본을 우리 VIP 추천주로 매수 진행을 하였고, 이 종목이 어떤 건지, 그리고 타이밍이 어떻게 해서 매수를 진행을 하였는지까지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용 안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주식대가 솔본, 액세스바이오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어제 매수를 진행을 하였고 오늘 수익 청산을 했습니다. 잠시 그림을 한번 보시고 가면, 10월 20일 날에 솔본 비중 10%로 해서 4,330원 이하 매수를 진행을 하였고요. 그리고 10월 21일 오늘 솔본 이제 4,750원 10% 수익 매도, 그래서 10% 정도 수익을 챙겼습니다. 어제 샀는데. 그리고 제가 VIP 추천 종목이라 말씀드리면서 전 영상에서도 추천드렸고요. 그래서 결국 저희는 단 하루 만에 10%라는 수익을 챙겼습니다. 매수하신 분들은 수익 축하드립니다. 매매는 시장 흐름과 증시 흐름 등을 이제 분석을 하고 매매를 진행해야 합니다. 한 종목, 한 종목 이거 저거 올라간다고 막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 낼수 있는 종목을 선정을 하고 타이밍에 맞춰서 들어가야 저희 이제 VIP 분들처럼 수익이 납니다. 개별 매매하셔서 한 종목 잘못 들어가면 그냥 몇십만 원씩 손해를 보는 건 한순간입니다. 그렇게 해서 손실 보시지 마시고, 주식대가에서 VIP 이벤트를 준비를 했는데, 보시면 저희가 하루 11,000원꼴인 1개월에 이제 33만 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일 많이 문의 주시는 게 이거. 2개월에 하루 7,000원꼴. 이거를 이제 다른 회원님들이 많이 문의를 주세요. 9월, 10월 힘들었던 장, 이제는 주식대가와 함께하여 수익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VIP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밑에 번호, 이 번호로 성함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려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도 하고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누르셔서 라이브 방송에서도 수익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신풍제약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이 밤색선 보이시죠? 이 밤색선이 50일 이동평균선이라고 해서 주추세선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 주추세선에서 주가가 지속적인 지지가 나왔고, 오늘 거래량이 소폭 증가하면서 이 밤색선 단기 이동평균선까지 돌파를 해줬습니다.
뭐 단기 매집 세력들도 이제 움직임을 보일 텐데, 다만 아직 60분 봉에서는 추세 형성이 안 됐거든요. 이 부분을 좀 길게 보시면, 이 부분에서 주가가 60분 봉, 이 분홍색 선이 이제 뭐 170일 장기 이동 평균선인데, 이 부근에서 한번 주가가 흔들리고 이 분홍색 선을 지지를 했을 때 주가가 상승이 나왔고요. 현 시점에서도 이와 같이 움직일 텐데, 아무래도 지금 현재 딱 60분 봉에서 보시면 이 부근, 이 부근에서 한번 분홍색 장기 이동 평균선에 이제 저항에 맞고 한번 주가가 밀릴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2, 3일 정도 반복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일봉에서 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일봉에서는 이 선, 15만 2천 원, 이 부근까지 한번 주가는 올라갈 겁니다. 주가는 올라갈 텐데, 이 부근에 저항에서 맞고 다시 주가는 하락이 될 겁니다. 이렇게 상승하고 하락이 되어야 이제 60분 봉에서 이때처럼 패턴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보시면, 60분 봉 이렇게 한번 흔들고 그 후로 이제 분홍색 선을 지지를 하면서 주가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봉에서 말씀을 드리면, 15,000원까지 상승을 하고 주가는 다시 밀릴 겁니다. 이게 한 2, 3일 정도 반복이 될 거라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물량 뺏기가 진행이 될 텐데, 어느 정도 움직임이 나올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나쁘지 않은 흐름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이구가 좀 많이 흔들더라도 너무 걱정 마시고 잘 보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제 차트 분석과 뭐 호재에 관한 분석 영상 올려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Thank you.